자,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항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에서 약선식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우리 약선식이 연구원의 선생님들께서 작품을 다 내셨습니다. 아주 제가 보면서 오늘 감동 먹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딱 주제를 낸 거는 오로지 한식입니다. 한식 양식을 같이 하게 되면 뭐 그냥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좀 자유로울 텐데 한식하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양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트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왼쪽 편에는 그 화금체질을 위한 겁니다. 화체질이나 금체질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시원한 음식 종류로 했고요. 저쪽에는 이제 수목체질로 저걸 맞추었습니다. 수체질이나 목체질은 몸에 냉기가 많습니다. 좀 차고 습이 많기 때문에 고기에 맞춰 가지고 따뜻한 음식으로 이제 종류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여기 그 선생님들이 이걸 만들면서 두 가지 보통 하면 작품 해라 뭐 한 가지만 하면은 참 쉽기 때문에 뭐 그냥 좀 크게 부담 없는데 두 가지 체질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하자면 네 가지 체질로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체질로 맞춰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질 분류를 해서 했고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자기 작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 그걸 듣고 이제 그거 한 맛을 보고 또 품평회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작품 감상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제가 여기서 누구 고생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다 고생을 하셨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작품을 다 만드셔가지고 지금 작품을 냈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도 아깝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구절판이 있고요. 여기 구절판이 요거는 화금체를 위한 구절판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면은 수금체를 위한 구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멋지죠. 펄벅 여사가 돼지라는 책을 쓰신 펄벅 여사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연출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뚜껑을 살짝 가져가서 자,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이 덮여져 있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지 하고 이렇게 탁 열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여기에 이제 그 가지각색의 색깔의 구슬판이 있어서 이걸 건드리면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은 손을 안 대고 먹지를 않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음식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또 여러분들 만들어 드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